2006년 8월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표범입니다. 표범을 봤어요.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당시 야생동물연합 사무국장인 조모 씨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조모 씨는 사냥 개체수 조사를 위해 태백산맥 줄기를 따라 이동을 하던 중 평소와 같이 익숙한 나무 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가쁜 숨을 내쉬며 휴식을 취하던 김모 씨는 낯선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소리는 폼나를 줄로 가는 듯한 소리가 들렸으며 소리를 듣자마자 맹수라는 직감을 한 조모 씨는 지니고 있던 막대기로 나무를 치며 정체불명의 짐승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 순간 나무 밑 바위에 숨어있던 짐승이 놀라며 튀어나왔습니다. 찰나의 순간 괴짐승을 마주친 조모 씨는 살팽이보다 훨씬 큰 크기와 사람 허리 높이로 나무를 지나가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표범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조모 씨가 표범을 목격한 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팀은 목격지 인근에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조모 씨는 증거도 없이 허튼 소리를 한다고 할까봐 몇몇 이들을 빼고는 목격담을 말하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표범은 카메라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고 아쉽게도 표범은 현재까지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날 조모 씨가 표범을 마주치기 전부터 태백산맥에서 생계를 이어오던 마을 주민들은 산에서 표범을 목격해왔다고 합니다. 목격자 중 한 사람은 산삼을 캐기 위하여 산에서 야영을 하였고 어두운 밤 텐트 밖에서는 코를 고는 듯한 소리가 나며 고양이가 위협하는 듯한 큰 소리가 가까이서 들려왔으며 머리까지 흔들릴 정도였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하였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송이 채취를 위해 산을 올랐으며 근거리에서 표범을 마주쳤고 표범을 마주친 이후로는 산을 오르지 않았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목격담이 이어져 온 태백산맥에서 국내 주요 방송국에서는 대형 고양이과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하였고 그 크기는 어른 주먹이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의 크기의 발자국이었습니다. 표범의 목격담이 끊이지 않은 이 지역 일대는 우리 대한민국에 표범이 살아있다면 비무장지대와 목격담이 이어진 이 지역일 것으로 전문가들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표범의 목격담이 전설과 같이 이어지던 중 2017년 태백산맥으로 산행을 나선 10만이들은 1200m 정상에서 표범을 마주쳤습니다. 당시 표범은 크게 포효를 한번 하였고 이내 곧 천천히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등줄기를 가로지르는 산맥 중 하나인 태백산맥은 산을 의지하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겐 매우 중요한 삶의 일부로서 골짜기마다 저마다의 사연이 담겨져 있는 곳이며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태백산맥은 우리 인간들만이 의지하는 것이 아닌 야생동물들에게도 소중한 안식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생태를 100% 알 순 없지만 그들은 과거로부터 우리 인간들과 공존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현재도 우리의 자연은 지그시 우리를 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 조용히 사라져가는 표범들을 생각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